제가 드문덕은 100% 머신입니다. 이거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첫 종목은? 첫 종목은 이제 링거로우. 링거로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들고 세트 들어갈 때마다 결심을 한 두세 번 하게 되고 그런 상태인데 중량은 안 떨어져요. 제가 지금 9장으로 지금 5번 정도 땡기고 있는데 제가 비시즌 때는 9장으로 7번 땡겼어요. 그래서 개수가 그냥 두 개밖에 안 준 거잖아요. 이거 보면은 내가 근육량을 잘 잃지 않고 다이어트를 좀 잘 해왔구나. 이거 아스날 로우 할 때 원암 덤벨 로우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뒷다리 햄스트링에 텐션을 걸어야 부상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다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보낼 때도 뒷다리로 보내죠? 근데 보낼 때 이렇게 보내시는 되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펴야 됩니다. 걸어놓고 네. 오히려 펴줘야 됩니다. 보낼 때 워밍업은 별로 안 하시네요. 지금 워밍업 할 힘이 없어서 자세 알고 있으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땡기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은 메인 세트에서 폭발시키려고. 마지막 워밍업은 한 번만 땡기고요. 한번 맛보고 메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운동할 때 진짜 옛날부터 이 타이머를 한 썼던 것 같아요. 4, 5년 된 것 같은데 RP나 좀 과학적인 네. 방법을 쓰시나요? 저는 RP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항상 실패 지점 직전까지 그걸 RP9이라고 하나요? 거의 그 정도. 네, 매번 그렇게 진행합니다. 매번 메인 세트는 뭐 벤치프레스 할 때 밀다가 깔리면 곤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RP9까지만 네, 그걸 이제 몸이 본능적으로 알다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밀면 밀다가 깔린다 그 전까지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RP9은 늘리는 한 개씩 늘리는 걸 목표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랩스 되면 무게 올리고 그런 식으로 디로딩은 따로 안 하시고 그냥 쭉 가시죠? 제가 디로딩을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몸이 좀 이렇게 근질근질한 것 같아가지고 따로 디로딩을 가져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고중량 다루시는데 제 인자감 그 자체네요. 제 아버지가 이제 농부의 아들이라서 제 아버지 보시면은 운동 안 하시는데도 덩치가 저보다 큽니다. 100kg예요 100kg. 유전자가 좋으셨네요 이렇게. 제 업자나 있는 것 같아요. 광대 걸리는 게 그냥 보이네요. 네. 이게 계속 뿌덕뿌덕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댓글 중에 제가 이 온몸으로 땡기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맞습니다. 네, 데드리프트랑 로우랑 결합이 된 자세고요. 당길 때는 폭발적으로 당기고 이완할 때가 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완할 때 최대한 광배 걸어두고 최대한 늘리고 당길 때는 엉덩이 힘, 햄스트링 힘 써서 폭발적으로 당기고 저는 이게 광배에 조금 더 많은 부하를 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당길 때는 협응을 좀 쓰고 사용해서 네거티브는 제대로. 완전 풀로 걸어서 광배로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큰 광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겠다라면 이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 좋으면 정답이죠. 그런 거야. 네, 그렇게 가봅시다.
117, 147입니다. 등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 내추럴로 사이즈 커지고 싶으면 중량 쓰시면 되고. 역시 중량이죠. 네. 관절이 진짜 튼튼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서서히 늘렸습니다. 아. 서서히. 진짜 꾸준하게. 같은 자세로. 그리고 스스로 제한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그쵸. 끝까지 끄고 끝났을 텐데. 지금 더 얹고 있잖아요. 네. 아. 저는 다음 BC 생태는 더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한 7번? 얘가 대원근 타겟을 하는 건데 대원근이요? 가동 범위가 원래 짧습니다 얘는. 아. 근데 이거는 끝까지. 유튜브에 올리기 이전에 헬스장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 거의 저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보여서 약간 뿌듯합니다. 진짜 영향력이 엄청 네. 크세요. 선수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 오진매 다니는데 네. 이거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아, 다 링거 보시구나. 네. 겨드랑이가 비어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무조건 하세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 주로 보는 유튜버 있으세요? 저는 저기 뭐냐 크리스 범스테드 당연히 보고 그리고 이제 이안벨리요 션 클라리다. 아 유명한 IPB 선수들은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도 외국 필더도 다 걸어놔서 인스타 자주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스타 키면 그 사람들부터 보이는 거야. 그렇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자꾸 그런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듯이 저를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일단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걸고. 걸고 들어가서. 완전 걸어버리고. 자, 그리고 등 운동할 때 항상 하는 게 정지입니다. 정지. 최대 이완 지점에서 정지. 정지. 이렇게 늘릴 때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보낼 때 보내주고 최대 이완 상태에서 정지. 늘릴 때 힘을 너무 많이 빼면은 랩스가 줄거든요. 그래서 최대 이완 상태에서 그래도 한 0.1초라도 멈추고 들어간다. 누가 봐도 정지하는 게 보인다. 약간 쉬어가는 느낌인가요? 정지할 때는? 아니요. 아니요. 찢으려고. 아 찢으려고. 안 좋은 부위 없는데요? 아 미쳤다. 와. 와. 저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랐던 게 내 등이 이랬나? 그쵸. 빼보니까 이제 네, 빼보니까 그대로 남아있죠. 네, 그냥 돼지 감자였는데 빼보니까 나 많이 좋아졌구나. 아스날 어퍼백 로우입니다. 손목은 중상부 타겟인데 그 중에서 상부를 조금 더 타겟팅하는 그래서 잡아당기는 방향도 이제 상부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앞에서 뒤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퍼올리듯이 위로 퍼올리듯이 네. 얘는 워밍업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거의 슈러그 각도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슈러그입니다. 슈러그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머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등 운동은 100% 머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허리를 안 쓰게 해주고 내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근육을 조금 더 집중하기 편한 것 같아요. 등 운동은 저는 약간의 머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끝나고 네. 뭐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일단 국룰 도넛 그 먹방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먹는지 거의 그냥 예습을 완벽하게 했거든요. 제가 대회 끝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먹방 컨텐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 약간 링거의 프로틴 웨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 좋은데요? 아, 프로틴 웨이 진짜 할 예정입니다. 장비도 다 사놨어요. 아, 진짜로요? 네. 마지막이네요. 어디 타게 타세요? 얘는 중상부 중에 이제 중부. 마지막 어시스트 풀업이고요. 마지막 펌핑용으로 12번 쉬는 시간 짧게 해서 3세트만 진행하고 오늘 운동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모습 정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클립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역대급입니다. 파이팅! 역대급.